네, 안녕하세요. 올림포스 10강 수업을 해볼게요. 자, 오늘 거좀 어렵죠? 그죠? 오늘 게이 빈칸 추론 중에서, 요 모의고사 빈칸 추론 유형 중에서 33번에서 34번에 해당하는 요 빈칸 추론인데, 장문 빈칸 있죠? 장문. 그러니까 빈칸에 들어가는 게긴 문장으로 되어 있는 거. 요게 항상 난이도가 높아요. 수능에서도 항상 요두개 중에 하나가 초고난이도로 출제가 됩니다. 두개중 하나가 초고난이도고, 나머지 하나도 고난이도로 출제가 항상 돼요. 그래서 33, 34번 두 개를 맞추느냐, 못 맞추냐에 따라서 수능 영어 1등급이 왔다 갔다 한다. 그 정도로 좀 어려운 유형이에요. 자, 같이 봅시다. 자, 요거 주제문 여기 있네요. 빈칸. 자, 여기서 우리가 주의하셔야 될 게, 빈칸의 위치가 약 중반이나 중반에서 약간 아래죠? 이럴 경우에 이 아래가, 나머지가 뭘 말한다고요? 주제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 상술 부분에 단서가 있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지금 이 지문 같은 경우가 전형적으로 이 유형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만큼은 읽을 필요가 없어요. 실제로 위에는 단서가 크게 없습니다. 요 밑에 단서가 다 있어요. 그럼 우리는 정말 여기 읽고 밑에만 읽어서도 문제 풀수 있는지 보고, 문제 풀고 나서 해석이 어려운 윗부분을 한번 같이 해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The result is something. 자, 그 결과는, 앞에 뭔가 나와요. 그것에 대한 결과는 is 빈칸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무언가의 결과를 우리가 알아내면 된다. 무언가의 결과. 이 결과는 어디에 있다? 요 밑에 있다. 왜? 상술이기 때문에, 상세한 설명이기 때문에 한번 볼게요. 자, this 앞에 있는 거 봤겠죠? 요 빈칸에 있는 걸 받아줘요. 뭔진 모르겠지만 이것은 can offer, 제공할 수 있는데, 자, 더 많은 insight, 뜻이 뭐죠? insight, in 안으로 들여다보고 꿰뚫어 보는 거, 뜻이 뭐예요, 이거? 통찰력이란 단어예요. insight, 통찰력. 자, 뭔지 모르지만 이것은 제공할 수 있는데 더 많은 통찰력을, 자, 중요합니다. 누구에 대한 통찰력? 소비자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한대요. 소비자에 대해서 알수 있게 해준대요. 뭐보다? 다른 어떤 자료보다 더. 빈칸은 뭔지 모르겠지만 소비자에 대해서 알수 있게 해주는 놈이다. 소비자와 관련돼 있다. 자, this information, 요걸 또 봤겠죠? this 앞에 있는 거니까. 이 정보가 when is fully, 자, 요 단어 보세요. 요 단어 밑에 단어 뜻을 줬는데, 요 정도는 여러분 외우셔야 될것 같아요. 일단 context라는 단어가 있어요. 문맥, 상황, 맥락이란 뜻이고, contextual, 맥락의란 뜻이고, is는 동사가 되죠? 맥락화하다란 동사예요. 비동사 PP가 돼서 맥락화되어 있다. 이렇게 돼요. 다시. 이 정보는 완전히 되어 있을 때, 이 정보가 완전히 맥락화되어 있을 때, 맥락화되어 있다는 얘기는 상황에 맞게 잘 들어맞춰져 있을 때, 이런 얘기예요. 이 정보가 완벽히 상황에 잘 들어맞게 될 때, marketers, 뭡니까 이거? 마케팅하는 사람, 기업에 광고하는 사람을 말해요. 마케터들이 하시면 돼요. 마케터들은 시작할 수 있는데, 자, 보세요. 요 정보 덕분에 이게 된대요. 이해하기 시작해요. 무엇을? Customer behaviors, 고객의 행동을 이해하기 시작해요. 뭔지 모르겠지만 고객의 행동을 알수 있게 해주고, 고객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해주는 정보가 되겠구나. 자, 뭐에 있어서의 행동을 알수 있게 해주냐? What? 요거, 저 보세요. 요 대시 맞으려면, 어법이죠? 대시 맞으려면 요 대신 일단 둘중 하나죠. 1번 접속사 대시거나, 아니면 2번 관계 대명사 대둘중 하나죠. 그죠? 자, 그러면 접속사 대시라고 쳐볼까요? 접속사 대답에는 뭐 명사, 선행사 같은 거 필요 없죠. 그건 괜찮은데, 접속사 대 뒤에 무슨 문장 와야 돼요? 완전한 문장이 와야 돼요. 근데 딱 봐도 뒤에 has라는, has become이라는 현재 완료 동사가 왔고, 뒤에 뭐가 없다? 주어가 없죠. 그럼 접속사 대세 쓰임은 안 되는 것이고, 관계 대명사가 될수 있나? 뒷문장 불완전하니까 되지 않나요? 아니지. 앞에 뭐가 없었어요? 선행사가 없었네. 둘다안 되네. 그러면 that은 이러나 저러나 다안 된다는 얘기다. 그럼 반대로 말하면 선행사가 없죠? 뒷문장에 주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이죠? 그래서 관계 대명사 was로 바꿔줘야 된다. 자, was로 바꾸는 거예요. was 해석은 뭐죠? 뭐뭐한 것이란 뜻이고, 다시. 자,
마케터들은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고객의 행동을 뭐에 있어서 바로 has become 그들의 이 very는 이제 매우란 뜻도 있지만 지금처럼 소유격이나 더 같은 게 붙어서 이렇게 꾸밀 땐 바로 그 강조를 해요. 그래서 이 고객이겠죠? 고객들의 바로 그 native 뭐제건 뭐 원산지의 이런 뜻이 있고 그죠? 원어민의 이런 뜻이 있고 그냥 원래 가지고 있는 그냥 뭐 현지 그대로의 정도로 보시면 돼요. 고객들의 바로 그 있는 그대로의 디지털 환경이 되는 것에 있어서의 소비자의 행동에 대한 이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뭔진 모르겠지만 빈칸에 들어가는 것 덕분에 고객에 대한 이해가 가능해지게 되더라. 이거와 가장 관련 있는 걸 찾아보도록 하자. 고객에 대한 행동 패턴이나 고객에 대한 통찰력을 갖게 해주는 거. 1번부터 볼게요. 자, 그 결과는 이거래요. 봅시다. 새로운 인터랙티브 상호작용하는 매체에 대한 선호 아니고요. 어떤, 예를 들어서 뭐 쌍방향 소통이 되는 인터넷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카톡이라든지 아니면 화상통화라든지 이런 거를 더 선호하더라. 밑에 그런 얘기 없죠. 관련 없고. 밑에 있는 것과 관련 있는 걸 잡으셔야 돼요. 봅시다. 자, 탄생인데 뭐에 superior 뜻이 뭐죠? 우월한, 더 좋은 이란 뜻이에요. 우월한, 이거 안 되죠. 자, artificial intelligence, 앞글자만 따면 뭐가 돼요? AI, 인공지능이죠. 우월한 인공지능의 탄생, 그런 얘기 없었다. 3번, unconscious 뜻이 뭐죠? 무의식적인, leak 뭡니까 이거? 유출이란 단어예요. 개인정보의 무의식적인 유출 아니고요. 그런 얘기 없고요. 4번, random collection, 무작위적인, 되는 대로의 collection 수집. 뭐 unproven information. 자, prove란 단어가 뭐죠? prove가 증명하다, 증명되다예요. unproven 증명되지 않은, 증명되지 않은 정보의 무분별한 수집. 아무 정보나 막 모은다 이런 얘기 아니죠. 그죠? 아무 정보나 모으는 것이 아니라 고객과 관련된 정보를 뭔가 모아주는 것이다. 그래서 고객에 대한 행동을 파악하는 걸 도와주는 것이다. 자, 5번 볼게요. 가장 근접한 거 봅니다. 결과는 바로 빈칸인데 뭐냐? 자, 이 our라는 건 customer가 되겠죠? 우리 고객들의 욕구에 대해 reveal이란 건 드러내다 밝히다예요. A very, 바로 그걸 밝혀주는 고객의 욕구에 대해서 아주 잘 밝혀주는 digital footprint. footprint는 요거는 발자국이란 뜻이에요. 발자취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흔적이란 얘기죠. 고객의 디지털 흔적을 잘 밝혀주게 된다. 그래서 고객의 디지털 흔적이 밝혀지기 때문에 고객에 대한 이해가 가능해지게 되더라. 나머지 다 빼고 났더니 5번이 가장 적절하다. 답은 5번이다. 이렇게 돼요. 자, 요렇게 푸시는 게 정석적인 방법이고요. 그럼 이제 나머지 위에 읽어보면서 어법도 하나 풀어보고 어려운 부분 해석을 같이 해보면서 과연 밑에만 읽고 풀었어도 되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석이 꽤 어려워요. 같이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인터넷은 정말로 이상하면서 되게 끝내주는 장소입니다. 자, 정보가 있는데요. 자, 여기서부터 전치사 시작됐죠? 전명구 어디까지? sizes까지 묶여요. 수식이에요. 이게 주어죠. 주어가 나왔기 때문에 뭐가 나와야 돼요? 통사가 나와야죠. 그죠? weather가 나왔다는 얘기 접속사죠? 그죠? 접속사가 나왔고 또 콤마가 있어서 문장 아예 끝났고 end가 있어서 뒤에 주어 동사가 새로 시작되기 때문에 요 주어에 대한 동사가 지금 요 앞에서 무조건 존재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be가 아니라 is라고 바꿔줘야 된다. 주어는 단수이므로. 다시 볼게요. 모든 종류들 모양 그리고 크기들의 정보가 이렇게 돼요. 주어입니다. 이 정보가 있는데요. at our fingertips. tip이란 단어는 끝부분이라는 뜻이 있어요. 우리의 손가락 끝에 있습니다. 클릭한다든지 터치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손가락으로 다 된다. Whether it is, 그게 뭐든지 간에 컴퓨터든 스마트폰이든 태블릿 장치를 통해서 이것 중에 어느 걸 통해서든지 간에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다음 자 take advantage of가 무엇을 이용하다요. full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100% 활용하다. 완전히 활용하다. 우리는 완전히 활용해요. 그것을 말이죠. 자, 그거란 건 뭐죠? 앞에 있는 손가락 하나로 모든 종류의 어떠한 이러한 정보를 다 활용하는 거 정도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the statistics. 자, 요거는 뜻이 두 가지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요 S가 붙어서 복수 형태로 쓰여서 통계,
수치들이란 뜻도 있고요. 그리고 저 S가 학문을 나타내거든요. 학문. 그래서 통계학이란 뜻도 있어요. 둘 다 알아두시고 여기서는 통계 수치들이 좀 적절해요. 자, 그 통계 수치들은 very 다를 겁니다. depending 뜻이 뭐죠? 뭐뭐에 따라, 뭐에 따라 어떤 기사를 당신이 읽는지에 따라서 말이죠. 하지만 그 이야기는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통계 수치는 좀 다를 수 있어도 근본적으로 다 똑같다 이런 얘기예요. 인터넷이 정말 무한대로 활용 가능한 매체라는 거. 그 다음 문장은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if로 길게 묶여요. 같이 볼게요. 자, 만약 우리가 search for, 뜻이 뭐죠 여러분? search for, 대답해볼까요? search for, 그죠? 뭐뭇을 찾다, 탐색하다. 자, 만약 우리가 제품에 찾고 있다면 1, 2, 3 아니면 4번 중에 하나를. 첫 번째마다 제품의 정보. 자, film 하면 뜻이 뭐예요? film, 뭐죠? 카메라 필름보다는 영화라는 뜻이 많죠. 영화의 리뷰와 여행에 대한 조언이나 단지 일반적인 general, 일반적인 지식을 탐색하고 있는 중이라면 vast라는 단어는 뜻이 뭐죠? vast 뜻이 뭐죠? 방대한, 거대한, 엄청난. 자, 엄청난 majority 우리 외웠는데 뜻이 뭐더라? 그렇죠, 대다수. 엄청난 대다수의 우리는 turn to가 여기 한 단어예요. turn to를 이어주셔야 돼요. 어디에? 의지하다라는 뜻이에요. 어디에 의지하다. 자, immediately 한 단어 외웠는데, immediately 외웠는데 뜻이 뭐더라? immediately, 즉시 바로. 자, 상당한 대다수의 우리는 즉시 의존할 겁니다. The World Wide Web, 앞글자 따면 뭐가 돼요? www. 그래서 the internet, 인터넷을 이렇게도 써요. 인터넷에 바로 의존하게 될 거예요. In the hope, 그 희망을 하면서, 동격입니다. 그 희망이란 즉 이렇게 돼요. 대명사 바꿔주자. 그 인터넷이 충족시킬 것이라고 우리의 욕구를, 지식에 대한 욕구를 말이죠. 그러고서 빈칸 나왔어요. 빈칸 앞에까지 무슨 얘기 나왔죠? 우리는 뭔가 알아내야 될 상황에 봉착하면 어디에 의존한다? 인터넷에 의존한다라는 얘기밖에 없네. 그래서 그 결과가 뭐다? 인터넷에 들어가서 뭔가 이제 정보를 많이 제공하게 되고, 진짜 중요한 건 밑에 나오죠. 그죠? 앞에는 뭔가 단서가 부족하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요 satisfy라는 단어의 동의어고, 저번에 여러분 외운 적이 있는데 satisfy. 자, 요거 동의어를 한번 같이 정리를 해 보도록 할게요. satisfy, 충족시키다, 만족시키다, 뭐가 있죠? 동의어. 자, 아시는 분 대볼까? fulfill 이란 단어가 있죠. 또 m으로 시작하는 거 뭐가 있더라? meet 이란 단어. 하나 s, 저거 g로 시작하는 거 가장 어려운 거 뭐가 있죠? g로 시작하는 거. 그렇죠? gratify 이란 단어가 있어요. gratify. 자, 그 다음 넘어갑시다. 1번으로 가볼게요. 자, 요거는 답 보고 하시고요. that 써놨습니다, 여기. 아까 말씀드렸어요. 해석하면서. 자, 그 다음 1번으로 갑니다. 자, 꽤 어렵죠? 그죠? 오늘 거 어려운 거 맞아요, 여러분. 너무 주눅 들지 마세요. 오늘 거 확실히 어렵습니다. 자, 이거. 자, 빈칸 문장을 찾아봅시다. 좀 내려볼까요? 여기 있네요, 빈칸 문장. 처음에 주제문이 있네요. 읽어볼게요. In a perfect world, 자, 완벽한 세상 속에서 소비자들은 would 동사 원형, 뭐 할 것이다. 간단하네. 소비자의 반응이나 행동을 알아내면 되겠다. 밑에 읽으면서 소비자의 반응이나 행동을 알아내 보도록 하자. 만약에 그 제품이 were relatively, 자, 어법 보시면 요거 다행히도 뜻을 줬어요. OUS는 특히나 형용사가 된다는 건 알 수 있죠. 그래서 부사가 형용사를 꾸미기 때문에 A는 어법이 맞다. 자, 상대적으로란 단어고요. 발음 좀 따라해 볼게요. 천천히 해 볼게요. relatively 했나요? 한 번 더 따라 할게요. relatively. 오케이, 좋아요. 상대적으로 소비자의 반응이나 행동을 알아내 보도록 할 거고, 요 지문의 풀이가 끝나는 부분은 바로 여기에 what's more 앞에서 끝나요. 그 이유는 what's more 뭐의 동의어죠 여러분? in addition의 동의어죠. in addition, 이? 뭐라고 쓴 거야? 바보같이 썼어. 자, in addition의 동의어 뭐죠 여러분? in addition 뜻이 뭐죠? 게다가 또한이란 단어죠. 예, 이 연결은 쓰임이 어떻게 돼요? 앞과 뒤가 글쓴이의 논조, 요지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뀝니다. 글쓴이의 요지가 유지되면서 정보를 뒷받침 정보를 추가해요. 그 얘기는 요 앞에서 요지를 잡았으면 뒤에는 읽을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빈칸 주제로 바로 갈 수가 있다. 자, 해볼게요. 소비자의 반응이나 행동. 자, 하지만 이것 빈칸이 정말로 happen 왜였네요? 뜻이 뭐더라? 일어나다, 발생하다. 요 빈칸이 진짜로 일어나는 일일까요? 이게 진짤까요? 라고 물어보면서, 자, 물어보는 거 뭐라고요? 토픽을 제시했다. 요 토픽에 대한 answer가 등장하면 요게 지문에 뭐가 된다? 주제가 된다. 그래서 answer 부분을 찾아보도록 하자. 그게 빈칸으로 들어갈 것이다. 자, to find out, 요걸 알아내기 위해서 연구원들이 conduct, 뜻이 뭐죠? conduct, 수행하다라는 단어고요. 자, 동의 아시는 거 써볼까요? 두 단어, carry out 이라는 단어 왔어요. carry out, 동의어 같이 기억하시고. 자, 그 뒤에 a series of는 일련의란 뜻이에요. 일련의. 하나, 한 줄로 연속돼서 쭉 있는 이런 뜻이에요. 자, 알아내기 위해서 연구원들은 수행했는데 1년에 실험들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 해석을 같이 잘 해볼게요. 대의 바꿔주자. 자, 요 대명사 누구로 바꿀까요? 잘 바꿔주세요. 누구? 앞에 있는? 그렇죠. 연구원들. 자, 연구원들은 보여주었는데요. 소비자들에게 똑같은 제품을 말이죠. 이 제품이란 커피와 티셔츠를 보여줬어요. 하지만 또, 자, 동사원, 동사투 확인하시고, 연구원들은 말해줬습니다. 한 명의 집단에게는 그 아이템, 물품, 항목, 요거, 요것들, 그 물품들이 헤드 PP는 뭐라고요? 어떻게 해석한다고요? 더 먼저 이미 벌써 뭐뭐 했다. 근데 비동사 PP이기 때문에 더 먼저 뭐뭐 되었다 하시면 돼요. 더 먼저 이미 옛날에 만들어졌었다고 말했는데 사용해서요. 높은, 자, 요 단어를 아시면 지문이 쉽게 풀이가 되고 모르면 지문이 어려워요. 자, 뜻이 뭐죠, 여러분? ethical 아시는 분? ethical 아시는 분? 뭐죠? 바로 윤리적인, 도덕적인이라는 뜻이에요. 동의어 뭐가 있죠? 동의어 제가 뒤에 정리해놨어요. moral 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moral, 윤리적인. 사용해서 만들었는데 높은 윤리적인 기준을 사용해서 만든 제품이다 라고 말했고, 아, 요거는 뭐다? 소위 말하는 착한 제품이다. 착한 제품, 노동자를 착취하지 않으면서 만든 착한 제품이다. 자, 그리고 요게 누구에게요? 얘랑 이렇게 짝꿍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했는데 또 다른 집단에게 요렇게 말했대요. 낮은 하고 스탠다드라는 단어가 아까 왜 나왔죠? 요거 때문에 나왔죠. 근데 앞에 뭐가 있었어요? ethical 이라는 단어가 있었죠. 영어는 뭘 싫어한다고? 반복을 싫어해요. 그 뒤에 요 단어는 이렇게 써주고 기준점이 있으니까 돼야 되니까 ethical 이라는 단어 생략한 거예요. 그래서 낮은 윤리적 기준 이렇게 돼요. 자, 그리고 또 다른 집단에게는 dead 이하라고 말했는데 요 제품이 낮은 윤리적 기준으로 이제 만들어진 제품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 그래서 각각 이제 같은 제품 가지고 한 집단에게는 요거는 착한 제품이고 요거는 좀 나쁜 제품이에요 라고 설명을 했다 이런 얘기예요. 실험 내용은 일단 좀 추론이 되죠. 자, 요 통제 집단은 요 실험에 참가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통제 집단은 어떤 정보도 받지 못했습니다. 오직 요거 두 개만 정보를 갖고 있었다. 착한 제품이냐 나쁜 제품이냐. 실험 결과를 봅시다. 자, 그 테스트의 모두에 있어서 그 실험 참가 테스트 모든 테스트 속에서 소비자들은 be willing to 뜻이 뭐죠? 이거 be willing to 여따 쓸까요? 기꺼이 뭐뭐 하다란 뜻이에요. 기꺼이 뭐뭐 하다. 자, 소비자들은 기꺼이 지불했습니다. 약간의 프리미엄이란 건 프리미엄이란 단어 많이 봤죠. 주로 좋은 거야 나쁜 거야. 그죠? 좋은 거죠. 형용사로 최상의, 아주 질이 좋은 요런 뜻이고, 명사로는 추가요금 정도로 보시면 돼요. 추가요금, 좀 어려운 말로 할증료란 뜻이 있어요. 추가요금 정도로 봅시다. 추가금 정도로. 약간의 추가금을 기꺼이 지불했어요. 돈을 더 냈대. 뭐에 대해서? 자, 요거 뭐라고요? ethically, 부사니까 뭐다? 윤리적으로 만들어진 제품. 착한 제품에게는 돈을 더 줬다라는 게 실험의 결과였어요. 자, 역점 나오기 때문에 확인을 한번 해봐야 돼요. 혹시나 바뀔지. 역점이 나오면 여러분,
역접이 나오면 일단 흐름이 이제 앞에 거랑 반대가 되면서 요지가 나오던가. 그죠? 아니면 이제 앞에 있는 거의 흐름을 바꾼다기보다 오히려 강조를 하면서 앞에 있는 부분이 다시 요지로 가던가. 둘 중 하나가 돼요. 그래서 역접된 어쨌든지 간에 결론이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잘 보셔야 돼요. 물론 흐름이 반전이 일어나는 게 훨씬 비율은 높긴 합니다. 자, 근데 봅시다. 자, 그러나 자, 소비자들 받아요. 소비자들은 자, when 갔대요. go의 과거. 근데 어떻게 가? much further. 자, further라는 건 far의 비교급이에요. 비교급 앞에 쓰인 much이기 때문에 이거보다 비교급 강조죠. 해석이 뭐가 돼요? 훨씬이라고 돼요. 동의어 뭐가 있죠? much. 여러분 내신 대비 가끔 등장하죠? even, still, far, a lot 등이 있다. 그래서 얘는 맞는 거예요. 비교급을 강조해서. 자, 그러나 소비자들은 훨씬 더 멀리 갔어요. in the other direction. 어디로? 정반대 방향으로 훨씬 더 멀리 갔습니다. 땡땡 뭐라고요? 즉 다시 말해서 소비자들은 사곤 했는데 언이 붙었네요. 그럼 뭘까요? 비윤리적으로. 그지? 비윤리적으로 만들어진 제품을 사긴 샀는데 근데 뭐야 단서가 붙어 오직 이럴 때만 샀대요. steep이라는 건 요거는 가파른이라는 뜻이에요. 오직 가파른 할인에서만 샀다. 뭐다 이거? 엄청나게 할인을 때려야만 그걸 샀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엄청나게 할인이 있지 않고서야 그 제품을 절대 사지 않았다. 소비자의 성향이 바로 나오네. 소비자의 반응 행동마다 착한 제품에는 돈을 더 주고 못된 제품에는 걔는 돈을 이제 안 사거나 안 산다는 얘기는 안 나죠. 어쨌든 사긴 사더라도 굉장히 헐값에 사들인다. 이런 식으로 벌을 준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답으로 가볼게요. 자, 1번 가볼까요? 하나하나 보도록 할까요? 자, 소비자의 행동 및 반응과 가장 적절한 걸 찾아봅시다. 소비자들은 찾기 위해 노력합니다. 가장 싼 제품을 아니죠, 일단. 그치? 뒤에 뭐 가격 비교를 통해서 아니고요. 소비자들은 evaluate, 뜻이 뭐죠? evaluate, 평가하다는 뜻이에요. 제품을 평가하는데 objective, 형용사로 뭐더라?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제품을 평가합니다. 뭐가 아니라 cheat이라는 건 속이다라는 뜻이에요. 마케팅에 의해 속지 않고서 아니고요. 객관적인 기준보다는 뭐다? 윤리적 기준으로 가야 맞죠. 3번, pursue라는 단어 뜻이 뭐죠? 무엇을? 추구하다, 쫓다, seek이란 비슷한 단어예요. pursue. 높은 품질을 추구하는데 아니죠. 높은 윤리적 기준을 추구하는 거죠. 자, 뒤에 됐고요. 4번에 자, 봅시다. 좋은 회사들의 제품에는 돈을 더 많이 지불한다. 괜찮네. 뭐보다? 바로 비윤리적인 회사들의 제품보다는 4번이 가장 적절하다. 5번 가볼게요. adopt가 뜻이 뭐죠? adopt. 뭐뭇을? 채택하다. 서로 다른 태도를 택하는데 뭐를 향한? 회사들을 향한 based on 무엇을 기반으로 그 회사들의 재정적인 안정성이라는 뜻. 재정 안정성을 기반으로 회사가 탄탄하면 뭐 어떻게 반응이 나온다. 그런 얘기 전혀 없었어요. 5번도 될 수가 없다. 자, 요거는 제가 영작을 써놨어요. 더플러스 비교급 구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일단 더플러스 비교급은 여기 있지만 더플러스 비교급하고 그 다음에 주어동사 그 다음에 주어동사 뭐 요 순서대로 쓰면 돼요. 우리가 이제 뭐 지금 영작 라이팅 수업 아니니까 요거 그냥 참고해서 하시고 요 영작 관련은 내신 대비하게 되면 그때 좀 더 자세히 다룰게요. 오늘은 채점만 하세요. 제가 드린 자료 보시고 자, 그 다음 2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에 문장 주제 있고요. 자, 이것도 뭘 뽑아내야 될지를 고민을 같이 해볼게요. 항상 처음에 뭘 뽑아내는지를 정하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요걸 처음에 잘 뽑아내고 나면 문제가 한 절반 정도는 풀렸다고 보시면 돼요. 대신 정확히 뽑아내셔야 돼요. 자, overtime이라는 단어 중요하죠? 많이 나오죠? 시간의 경과를 나타내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라는 표현이에요. 반드시 암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 그다음 미스란 단어도 중요한데요. 여러분 미스 하면 주로 이제 뭘 떠올려요? 신화란 뜻을 많이 떠올리죠. 신화란 뜻도 있지만 이거보다 사실 더 많이 쓰이는 뜻이 있어요. 뭐죠? 통념이란 단어예요. 통념이란 게 뭐죠? 사람들이 대다수 그렇다고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거. 이게 통념이에요. Myth, 통념이란 단어 뜻을 해석을 알아두시고 통념 자체의 뜻도 알아두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야, 류쌤이 영어를 못한다는 건 통념이야. 이게 무슨 얘기다 그거? 바로 애들이 딱 류쌤 딱 겉모양만 보고서 뭔가 약간 날티나니까 뭐 영어 못할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 이런 얘기예요. 자, 통념과 mistrust, 불신이죠. 불신이 요 부분의 해석이 좀 어려웠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제가 정리해드린 자료에 이런 게 있었어요. So that, so 형용사 대 주어동사 기억납니까? 형용사 부사 대 주어동사 기억납니까? 이 뜻이 뭐였죠? 너무 혹은 매우 뭐뭐 형용사 부사해서 주어가 동사하다. 그죠? 여기에 요 접속사 대신 사실 거의 생략 안 하는데 가끔 생략할 때가 있어요. 이게 생략이 됐어요. So that 이렇게 연결돼요. 그래서 빈칸 문장의 해석이 좀 까다로웠어요. 일단 get thrown around는 get thrown 던져지다예요. around 여기저기. 그 주변에 던져지다라는 얘기는 보세요. 돈이 막 여기저기 던져져 있어. 그 돈이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여기저기 내 주변에 다 여기저기 내 주변에 다 있는 거죠. 그 좀 어려운 말로 만연하다. 이 주변에 다 깔려있다 정도의 느낌을 해석하시면 돼요. 요 해석을 하는 게 좀 어려웠죠? 다시 시간이 지남에 따라 통념과 불신이 다 주변에 깔려있어요. 이런 얘기예요. 근데 너무나 자주 깔려있어서 자 대의 바꿔줘야 되죠? 그 통념과 진실은 그 뒤에 eventually 뜻이 뭐죠? 결국 어떻게 된다. 그래서 빈칸으로 들어가야 될 건 통념과 불신은 결국 어떻게 되는가? 나쁜 거네, 그지? 나쁜 요놈들이 결국 어떻게 되느냐? 요놈의 최종 상태를 알아내 보도록 하자. 자, 근데 이게 문제는 위의 해석이 아, 여러분 입장에서 봤을 때 환장하기 어려워요. 이거 정확히 해석이 잘 안 되셨을 거예요. 맞추신 분들도 아마 대강적으로 느낌상 맞추지 않았을까. 같이 볼게요. 자, 첫 문장부터 인생은 투투는 우리가 중딩 때 여러분 아직 중딩이지? 자, 투투는 우리가 많이 공부했죠. 뭐다? 너무 뭐뭐해서 뭐뭐할 수 없다. 인생은 너무 짧아서 유니콘을 chase, 쫓다요. 쫓아다닐 수는 없지요. 유니콘이라는 건 뭐냐면 환상 속의 동물을 말해요. 실제로 이제 뿔이 하나 달린 그 저기는 없잖아요. 말은 없잖아요. 그래서 환상을 쫓아다니기에 인생은 너무 아깝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 자, 인생을 바꿔. 인생은 precious 뜻이 뭐죠? precious, 귀중한. 너무나 귀중해요. 그래서 to rely on, 의존할 수 없는데 어디에? A rabbit foot, 행운의 부적. 뭐다? 미신을 말하는 거, 미신. 그래서 인생은 미신에 의존하기엔 너무나 귀중합니다. 그러니까 미신 같은 거 믿을 시간이 없어요. 이런 얘기예요. 자, rely on, 동요해볼까요? 어디에 의존하다? 뭐가 있지? depend on. 하나 더 뭐가 있죠? count on. 이 count on이라는 단어 여러분들은 생소하지만 원어민들은 꽤 많이 씁니다. count on 꼭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 우리가 찾는 진정한 해결책들은 거의 항상 숨어 있는 중인데 plain이라는 건 탁 트여 있는 평평한 이런 뜻이에요. plain yogurt 뭐죠? 아무 맛이 없는 요거트죠. 그죠? 또 plain이 명사로 평야라는 뜻이 있어요. 또 plain이 추상적 의미로 명백한 눈에 딱 드러나 보이는 이런 뜻이 있어요. plain의 느낌 알겠죠? 눈앞에 가리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in plain sight 이게 광경이죠? 시야죠? 그래서 아주 잘 보이는 곳에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in plain sight 아주 잘 보이는 곳에 다시 우리가 추구하는 찾는 진짜 해결책들은 거의 항상 숨어 있는데 아주 잘 보이는 곳에 숨어 있대. 무슨 얘기예요? 눈앞에 있는데 잘 못 본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다음 unfortunately 자, 불행히도 그 현실에 대한 우리가 추구하는 해결책들은 보통 have been obscure. 이거 단어 어렵죠? obscure라는 단어 외웁시다. 뭐뭇을 가리다라는 뜻이야.
가리다, 흐리게 만들다, 가리다. 자, 이런 해결책은 보통 가려져 왔는데요. have been pp니까 뭐에 의해? 믿을 수 없을 정도의 양이, 그러니까 아주 많은, 이렇게 돼요. 아주 많은, 자, fake란 단어 때문에 밑에 nonsense로 연결되는 거예요. 믿을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양의 뭐 fake, 가짜에 의해 진짜 해결책이 가려져 왔습니다. 요게 일단 이제 답으로 가는 단서가 되는 거예요. 지금 현 사태가 어떻다? 어떻다? 바로 가짜들이 판을 치는 상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기 때문에 너가 해결책을, 진실을 못 본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자, 잘 기억하시고. 자, 요거를 fake라는 거를 뒤에서 설명을 해요. 왜? 명사, 콤마, 명사는 뭐라고? 동격 설명이라고. 이 가짜라 하면 뭐냐? astounding이 놀라운이에요. 깜짝 놀랄만한. 자, flood라는 단어 뭐죠? 홍수, 범람, 무언가가 넘쳐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놀랄 정도로 많은 건데 뭐가 맞냐? common sense 뭐죠 이거? 상식이 정말 놀랄 정도로 많습니다. 이 상식은 근데 어떠한 상식이냐? turn out to 뭐다? 뭐뭐라고 판명나다. 뭐라고 판명나는? 당연히 이거죠. nonsense 뜻이 뭐죠? 말이 되지 않는. 반면에 sensible 뜻이 뭐죠? 말이 되는, 분별력 있는, 이성적인, 합리적인,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말이 되지 않는다고 판명되는 상식이 너무나도 많아요. 이게 바로 뭐다? 너무나 많은 fake, 가짜다, 이렇게 돼요. 어렵게 썼지만 다 줄여보면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어떻다? 가짜가 너무 많아서 진짜가 우리 눈에 안 보인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요 뒤에, 자, 물어보는 거예요. 앞에는 이제 뭐 do you 정도가 생략됐다고 보시면 돼요. 이것도 원래 써야 되거든. 근데 이제 생략을 많이 해요. 당신은, 자, ever가 들어와서 들어본 적 있나요? 당신의 보스가 evoke 이란 단어 좀 어렵죠? 원멋을 불러 일으키다, 상기시키다, 떠오르게 하다는 뜻이에요. 당신의 보스가, 사장이, 윗사람이 요거 불러일으키는 거, 상기시키는 거 들어본 적 있나요? 무엇을? 바로 frog in burning water, 보일이 끓다예요. 끓는 물 속에 있는 개구리의 metaphor라는 단어 혹시 아시나? metaphor 뭐죠 이거? 비유란 단어예요. 저 개구리 비유를 상기시키는 거를 들어본 적 있나요? 당신의 사장님이 저 개구리 비유 쓰는 거 본 적 있나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게 뭐냐? 자, 뒤에 보시면 이게 요 비유, 여기서부터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요 개구리 비유에 대한 설명을 해요. 갑자기 뜬금없이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모르니까, 그죠? 자, 토스는 톡 던지는 거 말해요. 토스, 톡 던지는 거. 명령문이에요. 명령문 뒤에 요 해석 쓰실 때 참고하세요. 명령문 뒤에 접속사 end가 오면 그리고가 아니라 그러면으로 해석이 돼요. 뭐뭐 해라? 그러면 뭐뭐 할 것이다. 이렇게 돼요. 자, 개구리 한 마리를 뜨거운 물로 된 단지, 주전자 같은 거, 냄비 같은 거에 한번 집어넣어 봐라. And 그러면 당연히 개구리죠. 그 개구리는 다시 밖으로 점프에 튀어나갈 것이다. 바로 탈출할 거다, 이런 얘기예요. 자, but 그러나 만약에 당신이 놓아둔다면 개구리를, lukewarm 이라는 건 미지근한이라는 뜻이고요. 미지근한 물에 놓아둔다면, 그리고 천천히 동사 원, 동사 투로 가면서 온도를 raise가 올리다예요. lower는 낮추다라는 동사예요. 천천히 온도를 내리거나 아니면 올리거나, 자, 뒤에 볼까요? 그렇게 한다면 그 개구리는 will boil to death. 뭐다? boil 하면 끓타죠? 뭐뭐 to death 하면 요거 요 동사 해서 죽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냥 뭐다? starve to death는 뭘까요, 여러분? starve가 이게 굶주리다라는 뜻이거든요. 뭘까요, 이게? starve to death. 굶어 죽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boil to death는 뭐예요? 끓게 돼서 죽다, 끓는 물에 죽다, 이런 뜻이에요. 끓어서 죽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는 raise라는 단어가 맞네. 더불어 요 비는 a frog를 받으면 되고요, 개구리를. 자, 그 다음, 근데 C를 보세요. 지금 C만 다르죠? 전부 다 그냥 개구리였는데, 근데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뭐가 거짓말? 요 뜨거운 물 안에 있는 개구리 비유를 말하는 거죠. 요 거짓말이에요. 정말 완벽한 거짓말이지요. 자, 우리가 계속 읽으면서 아까 빈칸에 뭘 잡아야 됐죠? 통념과 불신이라는 놈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가? 요걸 잡아보도록 할게요. 그럼 계속 나온 건 뭐죠, 여러분? 통념과 불신이 지금 어떻다? 해결된 게 아니라 너무나 우리 눈을 가리고 있다가 나왔잖아요. 그게 이제 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마지막까지 읽으면서 확인해 볼게요. 저 어떤 누구든지 말해 본 적 있을 건데, 당신에게, 자, 이렇게 물고기가
고약한 냄새가 난다고 바로 from the head down 머리서부터 아래로 근데 그것도 역시 진짜가 아닙니다 자 EDG가 생략된 거예요 이 비유는 단지 물고기와 관련한 이야기일 뿐인데 요 이야기는 실제로 또 나왔어요 판명 나는데 요 fishy라는 게 의심스러운 이란 뜻이에요 의심스러운 물고기 관련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틀린 말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위에서 들었던 뭐는 어떻다라고 뭔가 사람들이 말하는 진실이다라고 할 만한 것들이 사실은 뭐다? 가짜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것들이 지금 판을 치고 다 주변에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답이 대충 나왔죠? 당신은 궁금해 할 거예요. 어떻게 이것이 되었는지 애초에 맥심, 격언이 되었는지조차 궁금할 겁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사람들을 속이는 이런 말이 어떻게 속담이나 격언이 되었을까? 대놓고 틀린 말인데. 자, 볼게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통념과 불신들은 주변에 던져져 만연되어 있고 너무나 자주. 그래서 통념과 진신들이 결국엔 뭐다? 해결이 됐어요? 안 됐어요? 해결이 안 됐죠. 우리가 여전히 많이 쓰고 있죠. 그게 문제다라는 얘기를 해요. 자, 1번 봅시다. 통념과 진실은 사용하는데 요 단어 저번에 외웠나요? 뭐죠 이거? Various라는 단어예요. 다양한. 다양한 동물들을 사용하는데 storyteller 뭐로? 바로 이야기하는 주체로서 다양한 동물을 사용한다? 아니고요. 이건 이제 우화에 대한 얘기고요. 이번에 vanish라는 단어가 좀 어려웠을 거예요. 이건 사라지다라는 단어예요. 사라지는데 from the bottom 밑바닥으로부터 저 기본부터 갑자기 다 사라진다? 사라지지 않았죠. 지금도 판을 치고 있죠. 3번 happen to는 어쩌다 보니 뭐뭐 하게 되다 이런 뜻이에요. 어쩌다 보니 밝혀지게 되는데 뭐로? 가짜로 뭐 의도치 않게 가짜로 밝혀지게 되지 않죠. 지금도 진짜인 척 하죠. 4번 친숙하게 느껴지고 들리기 시작하는데 뭐처럼? 진실처럼 들리기 시작합니다. 4번이다. 자, 5번 의문을 품는데 뭐인지 그 격언들이 original 바로 원조 처음 진짜인지 아닌지에 대한 의문을 품지 않죠. 4번이 가장 적절하다. 자, 그 다음 마지막 3번으로 가볼게요. 자, 오늘 조금 수업이 기네요. 지문들이 어려워서요. 자, 빈칸 문장 마지막 했어요. 자, 읽어보죠. 그래서 만약 우리가 비동사 to 부정사를 쓰면 뭐뭐 하려면 정도로 보시면 돼요. if가 있을 때 뭐뭐 하고자 한다면 이렇게 의역을 하시면 돼요. 문맥상 자연스럽게 가시면 돼요. mislead라는 단어는 원형이 뭘까요? mislead에서 왔겠죠. lead가 뭐다? 이끌다. 그죠? 선도하다. miss는 wrong, 잘못 이끌다라는 뜻이에요. 조금 어려운 말로 이걸 오도하다. 오도하다. 잘못 인도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오도되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만약 우리가 잘못 이끌어지는 걸 오도되는 걸 이제 오도하다 오도되다라는 표현도 알아두세요 여러분. 국어 어휘도 확장을 시키셔야 돼요. 국어 영역이 꽤 어렵게 계속 출제되기 때문에 영어 하면서 국어 어휘도 같이 늘려라. 좀 어렵다 싶은 한자어나 표현도 같이 반드시 알아둬라. 만약 우리가 오도되는 것을 피하고자 한다면 자, 우리는 not only 나왔어요. 바로 그 능력, 뭐 정보를 locate 찾아내는 능력을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또한 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잡아내야 될 건 우리가 오도되지 않으려면 오도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라는 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문장으로 가볼게요. 뭘 알아낸다고요? 우리가 오도되지 않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첫 문장 해석 좀 어려워요. 같이 잘 볼게요. 인터넷의 업사이드는 요거는 장점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반대말로 밑에 다운사이드가 있어요. 단점이라는 뜻이에요. 인터넷의 장점은 is that 어떻게 한다고요? 저런 거 다음과 같다. 다음과 같은데요. 그것이 바로 인터넷이 democratic 뜻이 뭐죠? 민주적인. 민주적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민주적인이라 하면 자, 누구든지 간에 말할 수 있어요. 그들이 좋아하는 것을. 하지만 the downside, 단점은 is that 다음과 같은데 there is no, 없다는 거예요. 바로 품질에 대한 통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에는 뭐다?
너도 나도 다 개나 소나 말하다 보니까 이상한 말까지 다 들어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문제다. 자, far from은 그대로 해석해 볼까요? 멋머로부터 거리가 먼. 그래서 이거가 아닌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멋멋은커녕 이렇게 해석해도 돼요. 혹은 쉽게 가려면 이거와는 거리가 멀게 이렇게 하셔도 돼요. 쉽게 가려면 자 electronic 전자죠. 그러니까 요 앞에 있는 인터넷 대신 받은 거예요. 전자하고 oracle이라는 게 뭐 밑에 이제 뭐 귀중한 정보를 주는 뭐라고 있는데 이제 여러분 주로 이제 어떻게 많이 해석하냐면 예언자. 과거 이제 뭐 그리스 고 시대에 뭔가 이제 앞에 미래에 대한 점을 쳐주는 사람을 oracle이라고 했어요. oracle 예언자 정도로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 요거 보시면 요거는 최초에 일단 fall이란 단어가 있죠. fall 뜻이 뭐죠? fall 떨어지다 넘어지다 떨어지거나 넘어지는 건 상황이 좋은 거에 나쁜 거예요. 나쁜 걸 말하죠. 그래서 요 뒤에 able이 붙었는데 요게 i로 바뀌어요. 그래서 fallable 이렇게 되면 얘가 뭐다? 상황이 좋지 않은 넘어지는 실수를 하는 잘못된 틀린 이런 뜻이에요. 거기에 부사가 됐고요. 거기에 부정인 인이 붙어서 이건 실수 없이 잘못 없이 틀림없이 이렇게 돼요. infallibly 이란 단어 기억해 두시고 다시 자 뭐가 되기는 커녕 전자 예언자. 근데 예언자는 틀림없이 dispense라는 게 이게 분배하다 주다 라는 뜻이에요. 지혜를 틀림없이 정확히 지혜를 주는 얘는 정확히 말하면 앞에 얘를 꾸며 이렇게 oracle 전자 예언자가 되기는 커녕 그러니까 진짜 지혜로운 대상이 도움되는 대상이 되기는 커녕 자 it은 위에 인터넷 받아봅시다. 인터넷은 contain 뜻이 뭐죠? contain 포함하다 포함하는데 그 의견 관점을 포함해요. Not only A, but also B 또 연결돼요. A, B 이렇게 돼요. 자, 뭐에 관점을 포함하냐? 자, credential 요거 믿을만한, 신뢰할만한 뭐 비밀을 지키는, 기밀을 잘 유지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동사도 돼요. 이게 PP가 돼서 자격을 갖춘 이렇게 돼요. 자격을 갖춘 전문가의 의견뿐만 아니라 또 한 번도 자, inform이란 게 요게 정보를 주다, 알려주다 라는 뜻이고요. 요게 informed가 돼서 정보를 많이 받은 상태 그래서 지식이 있는 박식한 이렇게 돼요. 거기에 언이 붙었네요. 지식이 없는 이렇게 돼요. 외우고 싶죠? uninformed 다시 자 자격을 갖춘 전문가뿐만 아니라 누구? 자격이 없는 idiot 바보들의 관점 또한 포함하고 있습니다. 뭐가? 인터넷이 그렇다. 안 좋은 정보도 틀린 정보도 같이 들어가 있더라. 자 그리고 between이라는 게 둘 사이죠. 누구? 이 전문가와 바보들 사이에 모든 다른 의견들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이 다 뒤섞여 있다. 인터넷이란 건. 자 그다음 볼게요. 물론 있는데요. huge 이거 뭐죠? 아까 나왔던 vast의 동의어요. 대단한, 거대한, 엄청난. 물론 있는데요. 엄청난 양의 도움이 되면서 accurate 뜻이 뭐죠 여러분? accurate 아시는 분? accurate 요 정도 아셔야죠? 정확한이라는 뜻이에요. 정확하면서 trustworthy 신뢰할 만한 정보도 온라인상에 물론 있습니다. but 그러나 역적 자 그러나 그 좋은 정보는 not always 자 요런 거 어떻게 해석한다고요? 100%를 나타내는 단어가 부정과 함께 쓰이면 항상 부분 부정 항상 뭐인 것은 아니다 라고 가면 된다. 항상 발견하기가 쉬운 것은 아니에요. 찾기 어렵다. 그러니까 요거 그러면 진짜 정보가 있긴 있는데 찾기가 쉽지가 않아. 아까 빈칸으로 뭐 들어가야 됐어요? 오도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죠? 가짜 정보에 속지 말아야 되죠. 그죠? 그래서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좀 더 읽어볼게요. 자, 검색 엔진들. 구글과 같은 검색 엔진들이 도움이 될지도 모르지요. 근데 자 역접이 또 나왔어요. 그러나 가주어 해석 안 해요. 중요합니다. keep in mind는 뭣뭣을 명심하다라는 뜻이에요. keep 말고 bear라는 단어로 바꿔도 돼요. 똑같아요. 대디아를 명심하는 것 중요하지요. 요지예요. 이게 나왔기 때문에 중요하다며 단서가 있겠네. 뭘 명심하냐? 페이지의 rankings 뭐다? 순위가 페이지 순위가 determine 뜻이 뭐죠? determine 결정하다. 페이지 순위가 결정되는데 뭐에 의해서? 바로 A rather than B
뜻은 B보다는 A 이렇게 되죠. 그 뒤에 거 먼저 볼까? 진실, 사실보다는 뭐에 의해서? 인기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아, 그래서 이게 뭔가 상위 뭐 이제 노출되었다고 해서 그게 반드시 진실인 건 아니다. 이런 얘기 조심해라. 그럼 이걸 누가 판단해야 된다? 네가 판단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since 뜻이 두 가지죠. 첫 번째, 여러분 아는 뜻, 뭐뭐한 이후로. 두 번째 뭐가 있죠? 접속사로 뭐뭐하기 때문에. 자, 두 번째 뜻을 해볼게요. 그 다음은 좀 어려운 단어가 나와요. 이 단어, 음모, 음모론 할 때 음모란 단어인데 따라할게요. conspiracy. 따라했나요? 한 번 더 따라할게요. conspiracy. 네, 음모란 단어고요. 그 다음 theory란 단어 많이 봤죠. 그래서 음모론 이렇게 돼요. 자, 음모론이 있는데 9.11, 9.11 압니까 여러분? 여러분 올해 잘 모릅니까? 미국에 일어났던 테러, 9.11과 같은 사건을 둘러싸고 있는 음모론들이 이렇게 동사에서 자, are popular, 인기가 있기 때문에, 자, 그 음모론들은 가능성이 있는데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곳에 이러한 순위에서 말이죠. 인기가 있으니까 위로 올라가. 하지만 이러한 음모론은 얘네들이 높은 순위에 있다는 것이 that 이하를 의미하진 않습니다. 요 day는 당연히 음모론이죠. 그 음모론들이 진실이다라는 걸 나타내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인터넷엔 좋은 정보가 많아. 근데 안 좋은 정보도 많아. 근데 이거를 뭔가 인터넷 자체 보고서는 구별이 안 돼. 그 누가 해야 된다? 너가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가장 비슷한 걸 찾아봅시다. 만약 우리가 5도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정보를 찾아내는 능력도 필요로 하지만 동시에 필요한 게 무엇이냐? 5도 되지 않으려면. 자, 볼게요. 1번부터. 자, 우리가 5도 되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거 바로 그 능력인데, 정보를 만들고 공유하는 능력 아니죠. 내가 직접 정보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는 뒤에 위에 없었다. 자, 기술이 필요한데 바로 그것의 양을 측정해, 그 정보의 양을 측정하는 기술이 아니라 뭐로 바꿔줘야 돼요? accuracy 정도로 바꿔줘야죠. 정확성을 측정하는 능력.